이곳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의 폐지를 위해 농성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고 그 사이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54살의 장애가 있는 여성입니다. 이곳 임대 아파트에서 산 지 7년이 됐습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평생을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의지해서 살거나 아니면 장애인 수용시설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장애인 수용시설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불도 다 화물로 보내고 갔어. 남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남동생이 저를 이제 업고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해서 갔죠. 갔는데 그 허허 벌판에 비닐하우스 같은 게 두 개 이렇게 지어진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전자제품들 조립하고 장애인 몇 명이 마루 같은 데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곳을 가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곳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살면 또 살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동생이 여기 살지 말자고 그냥 가자고. 남동생의 권유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계속 시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집단 생활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시설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시설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설에 안 가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럼 누군가에게 또 얹혀 다른 형제들에게 특히나 외아들인 남동생에게 얹혀 살아야 되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신변 처리를 못하면 올케나 누군가 그걸 해줘야 되는 그러면 가족 안에서 나란 존재는 굉장히 그 의존적인 존재 도움을 필요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 이것이 전 제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시설에 가는 것도 두렵고 그렇다고 형제들에게 얹혀 사는 것도 더 싫고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저처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부가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활동보조인 제도하고 응답해 살아보자 응답해 살아보자 활동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2004년부터 투쟁했습니다. 박경채, 김진영, 김수정, 삭발도 하고 필체에서 내려 기어서 한강대교를 건너는
힘겨운 시위도 했습니다. 그리고 23일간 단식도 벌였습니다. 활동구조 서비스는 그 중증장애인의 생존의 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활동구조 서비스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소득을 받거나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나 지방행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2007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에 맞춰 서비스를 제한했습니다. 더구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해 활동 지원 서비스는 고사하고 다른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광화문 지하도에서 2012년 8월부터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지 천일을 넘어 3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알렸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정부의 정책은 많은 사람들을 주급으로 내몰았습니다. 내가 주영이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12월입니다. 주영이 연한 시민방송 RTV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에 공동 진행을 맡았습니다. 주영이는 한쪽 손과 목 위쪽만을 사용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밤에도 활동 보조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받는 시간이 부족해 밤에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아동 보조인 하고 나면 자기는 혼자가 그러면 꼼짝없이 침대 모두 다음날 아동 보조인이 출근할 때까지 자기는 침대에서 정말 외딴섬처럼 혼자 거기 침대에서 할긴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꼼짝없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이게 피할 수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무섭고 두렵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2012년 10월 26일 새벽 주영이네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혼자 있던 주영이는 입에 스틱을 물고 전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지만 화재를 피하지 못한 34살 주영이는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화재 당시 활동 보조인만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각 대통령 후보자들이 빈소에 찾아서 이 개같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장애 등급제는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의학적인 손상만을 기준으로 해서 급수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전달할 때 개인의 환경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학교의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리고 거주의 상황은 어떠하냐, 그리고 시설에서 얼마나 살고 지역사회에 살게 되느냐, 그리고 이런 여성이냐, 장애 아동이냐 이런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그 사회적 환경들을 전혀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로 급수를 통해서 이 아주 이제 칼날같이 적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장애인에 대한 이 낙인과 서비스의 부적절함.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장애 1급인 민병욱 씨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급 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2년 12월 국민연금공단은 민병욱 씨에게 장애 5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등급 기준에 따르면 5급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걷는 것과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저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꼬꾸라지죠. 그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중심을. 어머니가 가끔 이제 목욕 같은 것도 시켜주셨는데 많이 넘어졌죠. 뭐 시키다 이빨도 다 이렇게 제가 보면 다 깨졌잖아요. 다. 그때 넘어져가지고 수도까지 부딪혀가지고 이게 다 이빨 나간 거거든요. 5급이실 때? 예. 1급이었을 때 장애연금을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14만 원 받았습니다. 5급일 때는?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장애 등급 하락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민병욱 씨는 결국 장애인 수용시설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빨 다 빠져가지고 우선 이제 와상 상태. 와상이 되는 거예요. 침대에서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이고 오줌이고 먹는 거면 그 다 전부 다 침상에서만 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이제 한 또 한 5급 받으면서 한 1년 6개월인가 2년인가를 생활을 했습니다. 3년 전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숨진 박지훈, 박지우 남매. 부모는 장애 1급인 지훈이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장애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오히려 등급이 하락하여 복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비스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2013년 5월 간질장애 4급에서 등급의 판정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탈락 위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진영 씨. 기초생활수급비는 그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장애 등급제는 삶의 벼랑에 선 그를 끝내 절벽으로 떠밀어 버렸습니다. 중도 장애로 24살에 장애인 수용시설에 들어간 송국현 씨. 그는 시설에서 27년을 살다가 자립을 위해 2013년 여름 53살의 나이에 지역사회로 나왔습니다. 언어장애와 오른팔과 다리에 마비가 심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송국현 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중복장애 3급을 받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송국현입니다. 말을 할 수 없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2014년 4월 13일 오전 송국현 씨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게 여니까 삐리릭하고 열렸대. 사람 있냐고 소리를 질렀대는 거야. 형은 문을 열고 있었는데 저도. 말을 못하니까. 기어 나올 힘만 있었어도 살았잖아. 기어 나올 힘만 있었어도. 장애 등급 심사로부터 받은 결정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본인 스스로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 국현이 형은 얼마든지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그 불을 끌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국현이 형은 여전히 침대 밖도 못 벗어난 천장에 있는 도배지가 벗겨지고
그 도배지의 불길이 엎드려서 자고 있는 국현이 형의 등 위로 또 얼굴 위로 불길이 터져서 너무너무 뜨거우셨을 건데 늘 한정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숫자를 맞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2010년도에 그 장애 심사 기준을 좀 변경한 일이 있었어요. 장애 심사 기준을 변경해서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0.4%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실제로 그 기준에 의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36.7%나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보조인을 받고 있다가 등급하락이 되는 사태가 36.7%가 발생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의 활동보조가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활동보조 이후로 생존권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생존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애 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절반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났으나 피할 수 없었고 등급 하락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렇게 농성장에는 죽음들이 쌓여갔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하자. 그리고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넓혀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돈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죠. 돈 없다라는 건데 정말 이 정부가 돈이 없느냐.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OECD 평균이냐. 경제력에 맞춰서 맞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게 경제 수준은 그 위면서 복지는 최고 꼴찌를 달리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하고 장애인들에게 돈 쓸 의지가 없다. 장애인의 삶을 억누르는 것은 장애 등급제만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 의무제 또한 장애인을 포함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장애 1급인 정수연 씨는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부모가 있다는 있고 또 차가 있다 이제 그런 걸로 뭐 안 되죠. 소용이 안 돼. 저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죽기 전에 수연이가 살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어느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이렇게 나이가 내가 많이 안 먹을 때는 젊었을 때는 눈 물면 너 왜 우냐 엄마 아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눈물 흘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연이가 아버지가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버님 나이를 먹어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만큼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라는 게 주요거든요. 그런데 단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1차적인 부양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 자격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수급자 숫자에 육박하는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117만 명 정도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고요. 또 그 부양의무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가족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점이 크게 쓰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이경숙 씨는 이곳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도 없고 생활이 어려워 가족관계 단절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동거인을 통해 가끔 생활비를 보내준 사실이 드러나 수급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학급 키우지 안 돼. 안 돼요. 저 딸한테 안 돼. 저는 딸한테는, 큰 딸한테는 40만 원도 오고 다 들어온 게 아니라 갖고 다 뭐지. 큰 딸은 아마 정확한 게 제가 한 6, 7년 돼요. 안 받아 전화를. 그리고 우리 딸이면 한 1년 넘었지. 작은 딸은 안 받아 전혀. 할머니가 안 받았다고요, 전화를요? 우리 딸이 안 받는다니까. 할머니가 전화를 해도? 예, 안 받아요. 가족끼리 1년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서로를 책임져야 하기에 안부도 물을 수 없는 상황. 부양 의무자는 그렇게 가족을 서로 등지게 만듭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생활비를 깨면 음소. 생활비가 어디에 있는지 음소. 음소요. 그냥 교회에서 한 숟갈 지방 먹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뭐 교회 목사님 다 알아요. 젊어서 사업 실패로 노숙을 하다 이곳 동자동 쪽방으로 들어와 8년째 살고 있는 58살 조두선 씨. 별다른 소득이 없는 데다 당뇨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조두선 씨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조두선 씨의 부모님이 부양 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재산은 없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그때 당시에 이제 잘린 게 공시가로는 자기네들이 1억 5천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괜찮은데 1억 5천이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아파트가 1억 8천에 뭐 매매되고 1억 9천까지 뭐 올라가가지고 탈락이 된 거죠.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은 그 아파트 하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둘째, 제 바로 동생도 작년, 재작년에 또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조카들을 또 부모님이 대주고 있는 상태고. 부모님이 뭐 일을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파트 한 채? 그렇죠. 지금 부모님도 80이 넘으시고 지금 70이 또 넘으신 고령이신데도. 김상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용접일을 했으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아, 김상혁님, 저 앞으로는 수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 자부님께서 취직을 해갖고 금액이 산정된 금액에서 초과가 된다. 아, 정부 시책입니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대요. 가족 중 한 사람만 가난할 수 있나요? 가난이 되물림되는 세상. 부양 의무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월세방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그렇게 살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이 낳고 대출 받아갖고 수유역에 9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갔는데 그걸 다 갚았대나 안 갚았대나 아마 그런 얘기까지 내가 듣고는 이제 좀 멀어졌는데, 멀어진 게 아니라 뭐 혼자니까 또 방 한 칸에 또 내가 얹혀 사는 것도 그렇고. 예, 아유 안 그래요. 애기 있고 그냥 복잡복잡 내가 거기 시애비라고 거기 들어가 오세요 그러는데 그거 내가 인도 그거 쓰고 어떻게 그거 그런 거 못하죠. 그냥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뭐 비정상황의 정상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부정수급 근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논의 속에서 굉장한 착시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이것 때문에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135만 명에 불과한 수급자들을 꼭 짜내면 410만 명에 달하는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수많은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석 달 넘게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모두 95차례 그린라이트 활동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그린라이트라는 문제들을 출퇴근길에 우리가 이 시민의 길을 막고 이 문제를 외친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정권보다 이 사회에 대한 목소리다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가 모두가 다 그랬기 때문에 100% 박근혜 잘못이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정권을 용인하고 있는 것들의 잘못은 우리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린라이트는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 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 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